것인가를 여기서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7.1%였는데 여기 1.7%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형태에서 산업,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형태 변화가 분명히 오지 않겠냐. 왜? 우리나라가 지금 2만 불을 넘긴 상태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 4만 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모가 자체로 봤을 때 여기 밑에 하단을 보시게 되면은 파견 인력수가 지금 38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 8만 명 정도로 되는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엄청난 지금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견이나 이런 어떤 헤드헌팅 쪽의 사업이 더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매출 대형, 그러니까 매출이 그 10위권 하는 업체 대형 업체가 민간 취업 알선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항만 부두라든지 건설, 근로자 이런 부분들은 절대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한국이 직업 속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영역까지 파견 근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와서 더움이라든지 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파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ILO 비준을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민간 간병 서비스 제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제도화는 일종의 근로자를 형태로 써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어떤 상황이 결정됐을 때 빠른 어떤 흐름을 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뭐 다 알다시피 농국이 참 그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그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절대로 죽일 수 없는 부분이 영국입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공공하고 잘 맞춰서 돌아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종사자 수는 한 5명 정도 평균. 그다음에 직업 속에서의 주요 대상 산업은 제조, 운송,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 등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187페이지, 189페이지에서 쭉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상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때 제일 중요한 사항은 지금 우리나라 그